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방청객으로 모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정말 간단한데 나는 눈 감고 안대 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불이 약해서 네. 멸치 다시를 먼저 냈어요. 여기도 이렇게 간단한 다시팬 나오죠? 네. 이 무채온 시래기가 아, 시래기. 여기 있더라고요. 이건 서울서 가져왔지만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걸 못 하세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하면. 어? 내가 하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럼 근데, 오늘 잘 배우셔가지고 맛있게 요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된장이 맛있어야 되거든. 된장. 문제는 된장이. 그리고 이거 마른 거 사시면 담궈놨다가 한 1시간 정도 삶아야 돼요. 아. 흐늘흐늘. 쫑쫑 쓸게요. 쫑쫑 썰어, 쫑쫑. 자, 쫑쫑? 쫑쫑. 미카엘 쫑쫑 유노. 쫑쫑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쫑쫑. 쫑쫑 쫑쫑. 쫑쫑 쫑쫑. 근데 여기에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쓰레기 꼭 끓여 갖고 그냥 드시죠. 파마늘만 넣고. 네. 청양고추를 넣어요. 아, 그럼 맛이 확 달라져요. 아, 청양고추. 네. 된장을 풀긴 풀지만 네.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해 주세요. 자. 보셨죠? 못 보신 제품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갑니다. 왜? 자, 된장을 한 움큼 집으셔가지고 예, 묻혀주셔야 돼요. 이거를 조물조물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묻힌 안에서 된장을 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먼저 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따로따로 넣어도 괜찮지만 맛이 확실히 달라요. 아, 미리. 이건 다 시골 엄마들이 이렇게 했어. 이러면 여기에 된장이 먹어 들어가. 아. 선생님, 그럼 이것만 지금 집어먹어도 맛있겠네요. 먹어봐, 맛있어. 네. 먹어봐. 어? 선생님, 이거 밥반찬인데요? 밥반찬이야. 그냥 밥반찬. 아니, 이것만 해도. 그냥 맛있는데요? 어, 맛있다. 그럼 우리, 이걸 다 먹으니까. 우리 한 접시 나물 하자. 아, 이걸로요? 네네네. 그러면 얘를 무칠게요. 아, 요거를 먼저 묻히시고. 마늘 자, 마늘을 조금 넣고. 참기름하고. 아, 여기 두 개가 있어서. 여기. 참기름. 확실하지? 확실하지? 네. 확실하지? 확실합니다. 우리 중에 설마 참기름, 들기름 구분 못하는 셰프가 있으려고요? 없어? 네. 한 사람 있어. 아, 있어요? 너 누구신가요? 첩씨. 자, 이제 조물조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시래기 나물이야. 아, 와. 너무 쉬운데? 진짜. 이거 그냥 반찬이에요. 아, 밥반찬 나물이야.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드세요. 여기다 넣어. 와. 정말 맛있지? 저녁에 먹자, 우리. 시래기 국 하기가 아깐데? 반찬이 너무 맛있죠, 선생님, 이거? 국 끓이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진짜 맛있지? 아, 굿! 오, 판타스틱. 굿. 아, 너무 맛있다. 저희도 가세요. 어디로요? 일찍 넘어가요. 그래, 접시 주고 갖다 드려. 안 돼, 안 돼요. 아, 정말 못 살겠네. 예. 뭐 하는 꼴을 못 봐, 좌우지간. 아이고, 아이고. 조금씩만 드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이해가 가. 얼마나 네. 잡숴고 싶었어. 그치. 선생님께서 촬영하면서 항상 맨날 말씀하시는 게. 이마, 엄마만. 아, 엄마만. 엄마만. 우리가 시골에서 엄마들이 그 없는 시절에 뭐 하나 주물주물 해서 딱 놓으면 맛있잖아요. 엄마 마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